98페이지 보겠습니다. 선지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깊은 법계와 반야산매에 들고자 하면 모름지기 반야행을 닦고 금강반야경을 지성하라. 법계에 든다 그런 말 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세계가 법계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 세계가 법계로 보인다. 이 말은 삼란만상이 법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도 되고 개체라고 하는 말도 되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개체 하나하나가 진리로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현상이 본질이 나온 것이라는 거. 그걸 이제 보는 게 법으로 보는 건데 이 법계와 그래서 그거를 반야산매 그게 지혜이기 때문에 현상이 본질이 나온 것이라는 걸 꿰뚫어 보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야산매라고도 해요. 법계를 보는 그 눈, 법안, 그 법안을 뜬 상태를 반야산매 여기에 들고자 하면 모름지기 반야행을 닦고 금강반야경을 지성하라. 반야행은 뭐냐면 반야행은 요즘 말로 하면 현재에 깨어있기예요. 반야는 현재, 행은 깨어있기. 현재에 깨어있기. 여러분 조금 전에 10분간 휴식했는데 그 10분 동안에 내가 막 생각을 막 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생각 없이 깨어있었는가 돌아보시면 전자가 많지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반야행은 현재에 깨어있기니까 이것을 실천하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침서인 금강경을 독송하는 것 좋다. 지금 한국 불교에 소의 경전이라고 그러죠. 소의 경전, 소의, 의지하는 소의 경전은 금강경과 육조단경이에요. 지금 한국 불교는 어떤 텍스트를 기본으로 그것을 의지하는가 할 때 금강경과 육조단경. 왜냐? 한국 불교는 조계종이고 조계종이고 조계에서 살았던 조계대사 육조해능은 금강경을 듣고 깨달았고 육조해능이 사람 법문이 이 책 육조장경이니까 조계종은 조계대사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 말이잖아요. 그 조계대사한테 가장 중요한 두 책은 당신이 깨달았던 금강경과 당신의 어록인 육조장경. 당연하지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곧 견성하게 될 것이다. 이 본질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본질을 견성이란 말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어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생각이 오지요. 이해되지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생각이 와요. 그러면 깨어있지 않으면 생각에 딸려가요. 그죠? 근데 딸려갔다가 정신 차리고 이렇게 깨어있는 데로 오잖아요. 그러면 딸려갔다가 돌아와서 계속 깨어있는 쪽으로 오다 보면 이제 여기가 힘이 붙겠죠. 그래서 이제 깨어있는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이제는 생각이 와도 안 속아요. 그럼 싹 지나가 버리고 막 생각이 힘이 빠져. 생각이 나를 홀릴 수가 없어. 나를 속일 수가 없어. 그러면 딱 깨어있잖아요. 깨어있으면 깨어있는 것이 예전에는 생각 따라가고 아니면 누가 이렇게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딸려가고 그러니까 계속 이게 딸려가던 것이 안 딸려가고 딱 자기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깨어있으면 심심해져요. 이해되세요? 딸려갈 때는 재밌는데 시인은 막 생각 따라가지고 막 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 재밌는데 이제 그런 거 안 하면 또 이렇게 깨어있잖아요. 심심해요. 그죠? 심심하면 할 일이 자기가 자기 일을 깨닫는 것밖에 없어. 이해되세요? 부처님이 6년간 이런 것 저런 것을 딸려갔다 이거예요. 뭘 했다 이거예요. 6년간 고행을 했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6년간 뭔가를 했는데
해도 당신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깨달음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 버려버렸다 이거예요. 할 때는, 이것저것 할 때는 재밌지. 근데 다 버렸어요. 모든 걸 그동안에 하던 걸 포기해버렸어요. 그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보리수 아래에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할 일이 없잖아요. 심심하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저절로 앉아 있는 이것이, 지금 깨어 있는 이것이, 스스로 자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깨달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6년간 뭘 했을 때는 못 깨달았는데, 이해되세요? 6년간 한눈 팔았을 때는, 뭐, 그 당시 인도에 있었던 이런 수행, 저런 수행을 막 할 때는 한눈 팔았다 이거예요. 그때는 못 깨달았는데, 안 되니까 포기. 그래서 완전히 6년 고행을 다 포기, 그냥. 포기의 상징으로 고행에서 금지하고 있는 목욕하고, 그리고 고행님을 숲속에서 했거든요. 고행님에서 나와서 목욕하고, 그리고 고행한 사람한테는 하루 살 한 톨이 양식이었어요. 빼짝 말란 거 기억나세요? 그런 거 보셨죠? 하루 살 한 톨 먹고 고행하다가 다 포기해버리니까, 목욕도 하고, 그리고 지나가던 수자타라고 하는 그 아가씨가 공양 올리러 이제 우유죽을 쏘가지고 갔는데, 그거를 얻어먹고, 기운 차리고, 그래서 고행님 나와서 목욕하고, 우유죽 먹고 목욕하고, 다 버리고 건너편으로 간 거, 고행님으로 안 돌아오고, 건드로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부다가야라는데. 근데 거기서 들판에 나무 한 그루 버릴 수 있는 거 보고, 그 아래에 가서 딱 앉아서 모든 걸 포기.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의식이 뭔가를 할 때는 막 쏟아지면서 막 뭐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의식이 안 심심하겠어요? 심심하다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나가 떨어진다고도 해요.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안 되니까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나가 떨어졌어. 그냥 그게 다 포기. 그냥 그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일주일 만에 이것밖에 없다는 걸 그냥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의식이 의식을 깨닫는 거예요. 의식이 한눈 팔다가, 한눈 안 팔면 의식이 그냥 저절로 내가 내내 I am, that I am 한 거라는 거예요. 의식이 I am, that I am. 이 말이 어디서 나와요?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그잖아요. 시나이산 올라가서 신을 만났을 때 모세가 묻잖아요.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신이 나는 나다 그랬잖아요. I am, that I am. 이 의식이라는 소리예요. 의식이 I am, that I am. 본질이 I am, that I am. 그게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견성한다. 견성한다는 의식이 I am, that I am 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거. 아, 나는 나네 하는 게 견성이다 이거예요. 상황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마땅히 알라. 이 공덕이 무량무변함을 경 가운데 분명히 찬탄하셨으니 이를 다 말할 수 없느니라. 그 금강경에는 이 깨달음의 공덕을, 여러분, 이 세계 우주 있잖아요. 별이 무한하게 많죠. 우주에 별이 무한하게 많죠. 별마다 검은 보석으로 다 가득 채우는가. 별마다 검은 보석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그거를 다 바치는 것보다 이 지금 깨달음이 그거보다도 훨씬 더 효율이, 공량의 효율이 더 높다. 왜 그렇겠어요? 깨달으면 우주의 그 많은 별이 다 내 속에 있어. 내 속에서 나와. 그러니까 내가 우주에 가득 채워, 모든 별을 검은 보화로 가득 채운 걸 받는 것보다, 아, 내가 깨달아버리면 다 이미 내 안에 있는데 뭘 또 받아요. 이해되세요? 우린 부자예요, 여러분. 우린 진짜 무한정한 부자예요. 보통 간이 작은 사람은 이걸 간 떨려가지고 이 말을 수용을 못하지만, 이제 간이 좀 부어야 돼요, 그래서. 의식이 나예요.
몸일 때는 키가 얼마인데 2m가 안 되잖아요. 의식은 무한하다. 이해되나요? 나의 크기는 무한하다. 무한한 이것은 태어난 적도 없다. 태어난 적이 없으므로 죽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본질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것이 어찌 작은 것이겠습니까? 자, 다음에 이 법문은 이것이 최상승이라. 최상승은 무슨 말이냐면 간 큰 사람을 위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최상승. 성이란 말은 바퀴 성자고 제일 높은 바퀴. 이 말은 뭐냐면 성은 여러분 성차감이 좋다 이런 말 하죠. 탈 것이거든. 탈 것. 차. 자동차. 최상승. 가장 높은 자동차. 이 말은 뭐냐면 차 안에서 이쪽 언덕에서 피안으로 건너가는 그 자동차 혹은 배 중에서 제일 높은 배다 이거예요. 이 법문이. 이 법의 문이에요. 법문. 이 법의 문은 이것이 최상승이라. 이 말은 이제 근기라는 소질이라는 말 쓰는데 소질. 어떤 사람이 소질이 있는가? 깨달음의 소질. 여러분, 깨달음의 소질이 있는 사람은 간땡이가 커야 돼요. 밴댕이 속이 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우주를 다 삼켜야 되니까. 이것이 최상승이라 큰 지혜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란 것이며 상근인, 상근기, 근, 뿌리 근자를 써가지고 근기가 있다 이런 말 쓰잖아요. 상근이를 위하여서란 것이니라. 그러므로 지혜가 적고 근기가 얕은 자는 이 법문을 들어도 마음에서 믿음이 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쪼잔한 사람들은 이런 법문을 들으면 아 이거는 나는 이거 감당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렇게 근기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사람 중에 좀 못됐다고 표현해요. 못됐다는 건 뭐예요? 집중 잘한다는 말이에요. 못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집중을 잘하는 거다. 집중력이 강한 사람. 그런 거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의외로 보통 사람들은 집중력이 형편없이 약해요. 수행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모든 수행의 가장 기본은 현재에 깨어있기라고 했잖아요. 현재에 깨어있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지금이 현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현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수행의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면 여러분이 해보시면 현재에 딱 깨어 있으려고 하는데 집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금세 흩어져 버려요. 5분 넘기기 어려워요. 현재에 깨어 있게 해보세요. 5분 넘기기 어려워요. 집중력이 형편없이 약해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약하다 이 말은 잘 까먹고 자꾸 이렇게 좀 산란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이 현상에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말풍선이잖아요. 말풍선을 한번 뚫어내려면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으면 말풍선이 들어와요. 그래서 날 덮어 씌워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집중해서 이걸 뚫으려면 집중력이 필요해요. 그걸 지금 근기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하실 때. 자, 그래서 그러므로 지혜가 적고 근기가 얕은 자는 이 법문을 들어도 마음에서 믿음이 나지 않는다. 왜냐? 비유를 한다면 큰 용이 연부제에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인도 같으면 인도에 큰 비를 내린다면 성읍이나 마을이 모두가 마치 대추나무 잎을 띄운 것과 같이 떠내려가겠지만 제가 대추나무 잎을 한번 봤거든요. 아니 걔가 여름에는 유난히 빛나요. 그 윤기가 있어요. 대추나무 잎이. 근데 되게 작아요. 대추나무 잎은 되게 작아. 나무는 큰데 나뭇잎이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나무 잎이 대추나무 잎을 띄운 것과 같이 떠내려간다. 큰 비가 오면 다 떠내려간다. 여러분, 큰 비가 와서 떠내려간다가 뭐냐면
번뇌의 홍수에 보통 사람은 다 떠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번뇌의 홍수. 홍수 대신에 경류란 말 써요. 경류. Stream of Consciousness 이런 말 쓰죠. 번뇌의 경류. 그 번뇌의 경류에 떠내려간다 일반인들은. 근데 만약에 큰 바다에 비를 내린다면 그 바다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나니 이와 같이 만약 대성인이나 최상승인이 금강경 설함을 들으면 곧 마음이 열려 깨치리라. 그러니까 근기가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소질이 있어요. 소질이라는 게. 모차르트는 전생에 뭐 천재였겠죠. 그러니까 천재로 태어난 거죠. 소질이 뭐냐면 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거거든. 이 공부는. 그러면 집 나간 지 오래된 사람은 돌아오는데 오래 걸려요. 근데 집 나간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금방 돌아와요. 그걸 지금 소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부터 이런 공부에 인연이 있어서 수행을 해온 사람이라면 금생에 금방 되고, 근데 수행이고 뭐고 아예 한 적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낯설어요. 이런 말 자체가.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이 되게 익숙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무슨 귀신 나락시 까먹는 소리인가,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고 전혀 감이 안 온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래도 앉아서 잘 들으시는 거 보니까, 들어오니까 지금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벌써 도망갔을걸. 그러면 여러분, 전생부터 우리를 만나온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쩌면 육조스님 밑에서 지금, 육조스님이 선지식 여러분이요 했죠. 그 중에 우리도 한 명이었는지 몰라. 그런 인연이 있으니까 지금 이거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닭에 마땅히 알지라, 원래 본성에는 스스로 반야의 지혜가 있어서 스스로의 지혜로서 항상 관조함으로 문자를 빌지 않나니, 비유하면 비와 같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원래 본성에는 스스로 반야의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 지금 깨어 있어요? 잠들어 있어요? 깨어 있죠. 깨어 있는 고기에 깜빡깜빡 생각만 따라가지 않는 게, 그게 반야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본성에는 반야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스스로 반야의 지혜가 있어서 스스로의 지혜로서 항상 관조함으로 문자를 빌지 않는다. 자, 문자를 빌지 않는다 이 말은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을 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생각을 빌지 않는다. 생각을 빌리지 않는다. 생각을. 반드시 깨달음은 생각을 빌리지 않습니다. 불림 문자라 그래요. 불림 문자.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왜 그래요? 생각이 이걸 가려요. 생각이 구름이에요. 이거는 지금 푸른 하늘인데. 푸른 하늘에 태양이 뜬 건데, 여러분, 구름이 눈앞에 있으면, 눈앞에 구름이 한 조각이 있으면, 이 푸른 하늘이 다 가려요, 안 가려요? 다 가리지요. 눈앞에 있는 한 생각이 사람마다 있어요. 고정관념이란 게 사람마다 있어요. 그래서 그 구름을 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 생각인데, 생각은 뭘로 되어 있는가? 여러분, 모든 생각, 여러분 생각을 뭘로 해요? 그림으로 해요? 글로 해요? 생각은? 한번 자기를 보세요. 이런저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 생각이 글자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저는 글자로 많이 되어 있어요. 내일,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 뭐 해 먹지? 할 때. 여러분, 오늘 저녁 뭐 해 먹지가 생각 아니에요, 지금? 네. 오늘 저녁 뭐 해 먹지가 글이에요, 글자예요? 문자, 그림이에요. 그림이에요. 오늘 저녁 뭐 해 먹지가, 오늘 저녁 뭐 해 먹지가 이 글자예요, 그림이에요? 글자. 글자잖아요.
아, 여러분 글자로 지금 생각한다고. 자기를 보세요. 아니, 지금 오늘 저녁 뭐해 먹지? 아니, 오늘 저녁 왜 먹지가 글자잖아요.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생각이고 밖으로 나오면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가린다고요. 글자에 가린다고요. 그럼 보세요. 불성이라는 말. 여러분, 불성이라는 말. 불성까지 갈 것도 없다. 보세요. 더 적나라한 읽어보세요. 칠판이죠. 이거 보느라고 이거 놓친다고. 이해하시겠어요? 요 글자 보느라고 실제 이걸 놓친다고. 그러니까 지금 문자를 빌지 않는다. 칠판이라는 문자를 빌리면 실제 칠판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지금 딱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깨어있는 게 뭡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깨어있는 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깨어 계시죠? 깨어있는 이게 뭐예요? 깨어있는 이게 뭐예요? 지금 선생님 의식이라고 다른 분은 또 말해보세요. 참나. 성령. 공부를 많이 하시긴 했네, 이제. 이게 다 맞아요. 근데, 칠판이라는 글하고 실제 칠판과의 관계처럼, 요런 말과, 요런 말이 가리키는 실제와의 관계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여러분 지금 깨어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답변했죠? 답변한 사람들은 지금 답을 알잖아요. 아는데 뭘로 알아요? 문자로 알아요? 실제로 알아요? 문자로 알지요? 문자로 아는 사람은 실제를 안 찾아. 자, 그리고 자기가 안다 생각해. 그, 요게 바로 공부의 방해꾼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니까 안 찾아. 실물을 확인하는 게 견성인데, 견성의 가장 큰 방해는 요런 말들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지금 막혀 있어요. 생각에 막혀 있어요. 이해되세요? 개념에 막혀 있다. 혹시 여러분께서 절에 들어갈 때 이런 문구 본 적 있어요? 많은 절에 들어가는데 보면 양쪽 문 양쪽으로 입 차문, 네, 이 문을 들어오는 자는 막 하지 마라, 존 가지지 마라, 지혜 알고 해석하는 거. 아르마리라고 번역을 해요. 이게 뭐냐면 저 관념이에요. 문자관념. 지혜가 문자관념. 이 문을 들어서는 자는 지혜, 문자관념을 가지지 말라. 내려놓아라. 내려놓고 들어와라. 여러분, 이 문이 어디예요? 이 문이 바로 여러분이 의식, 참나, 성령, 부처의 문이에요. 말로 하자면 부처의 문으로 들어올 자, 성령의 문으로 들어올 자, 참나의 문으로 들어올 자, 의식의 문으로 들어올 자는 이런 말을 버려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끝내 언어로서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지 언어를 버리고 들어오려고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의외로 안 씁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 문자가
지혜가 모여가지고 이 문자관념 이게 굳어졌다. 오래 공부한 사람은 문자관념에 굳어졌다. 이 말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여기에 굳어진 걸 뭐라고 부르느냐? 언산 철벽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이 벽과 부닥쳐 보면 너무나 이 벽이 단단해서 이 말풍선의 벽이 너무 단단, 실제로는 부닥쳐 보면 수행하면 여러분 화두란 수행, 화두 수행 들어보셨나요? 화두 딱 들면 이 벽과 부닥쳐요. 그럼 이 벽이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 그래서 얼마나 단단했으면 은으로 된 산이요, 철로 된 벽같이 굳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한 인간의 고정관념은 진짜 은산철벽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뚫기는 만만찮아요. 그러니까 참선한다, 화두수행한다, 간화선 수행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오늘이 지금 음력 9일이니까 15일에 하안거 시작돼요. 불과 6일 뒤네요. 6일 뒤에 하안거 시작되면 대개 제게 지금 통계상 전국에서 2200여 명의 스님들이 통계상 매년 2200분의 스님들이 입방해서 선원에 들어가서 석달 동안, 여름 석달 동안 안거를 해요. 그때 뭐 하는가? 은산철벽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관념의 벽하고 이걸 뚫어내는 것이 그게 수행이에요. 구체적으로 지금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네. 화두라는 걸 들면, 화두를 들면 정신적인 벽을 만나요. 이게 은산철벽이에요. 이거 뚫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은산철벽? 아 지금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원하면 느끼게 해드릴게요. 아 제가 별걸 다 안다니까. 하기 싫죠? 안 해줘.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지금 해주세요 하고 매달려도 할까 말까인데 멀뚱멀뚱하고 웃기만 하고 참 정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자극해야 되는 거예요. 상근기는 뭐냐면, 여러분 상근기는 정확하게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상근기가 이 법문을, 이 법의 문을 들어온다. 상근기는 뭐냐면 화난 사람들이에요. 화가 나 있는 사람들. 뭐 때문에 화가 나죠? 몰라서. 몰라서 화난 사람들. 내가 누군지 몰라서. 이런 사람들이 상근기예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제가 방금 은산철벽 맛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네가 뭐가 잘났다고 하든지 뭐 하여튼 뭐라고 해요. 그래서 치고받고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처럼 가만히 얌전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 하근기들이에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냥 이게 그냥 지금 어떤 소설 속의 이야기 같아 지금. 그래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화가 나야 돼요. 이번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오스카 와일드가 자기 묘비명으로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게 오스카 와일드의 묘비명이에요. 여러분은 우리들은 안 그럴까요?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한줌 헐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힘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한번 붙어가지고 은산철을 한번 뚫어야지. 인간이라면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처럼 자신 있게 나는 불사를 얻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인간이 나는 불사를 얻었다 깨달으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깨닫는 거예요.
불사를 얻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 선언을 했다 이거예요. 그 전통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이거예요. 인간은 위대한 존재예요. 예수님 집안도 위대하고 부처님 집안도 위대하고 지금 몇 분들의 위대한 세계 뭐 4대 성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다 대가 끊겼는데 지금 부처님 집안하고 예수님 집안은 아주 튼튼히 내려오고 있죠. 이런 인연을 만났으면 내가 혼자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육조단경의 공부가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나도 죽기 전에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돌아가신 부모님이 어떻게 됐는지 안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 화를 돋구기 위해서는 안 궁금해요 하고 아이고 그리고 또 인간이에요 이렇게 말 또 붙이는 거예요. 실감 나지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약 올리고 막 분심을 부추겨야 돼. 이 공부는 사실 이거 그냥 문자로 공부하는 거하고 실제 수행하고는 차이는 실제 수행은 분심이에요. 분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도 장부고 나도 장부인데 지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아, 이 사람들 이렇게 자신있게 말을 하고 나는 지금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렇게 꾸어다니는 보리자루처럼 앉아있으면 이거 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에 못된 놈이 공부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 중에 못된 놈이 이렇게 집중력이 강한 사람, 집중이 강한 사람이 이 공부를 한다. 그래서 이걸 뚫어낸다. 그리고 딱 붙으면 여러분 기록에 실제로 이렇게 은산철벽에 실제로 딱 붙어버리면 3일, 5일, 7일 만에 뚫어요. 기록이에요. 아니 정확하게 교과서에 있어요. 딱 붙으면 3일, 5일, 7일에 뚫어낸다. 근데 그렇게 딱 붙기까지 시간이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을 쓰는 거지 실제로는 발동이 딱 걸리면 3일, 5일, 7일이에요. 왜냐? 발동이 걸리면 숨을 못 쉬어요. 이게 3일, 5일, 7일 못 넘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죽기 전에 결판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원리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 수행이 여기 역조 해능 문화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마땅히 알지라 원래 본성에는 스스로 반야의 지혜가 있어서 스스로의 지혜로서 항상 관조함으로 문자를 빌지 않나니 비유하면 비와 같은 것이니라. 비는 본래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것이 용이 일으켜서 일체 중생과 일체 초목과 유정 무정으로 하여금 모두 다 윤택하게 하고 모든 냇물은 바다로 흘러들어 마침내 하나로 합치게 되나니 중생 본성의 반야의 지혜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다로 흘러들어서 하나가 된다. 결국에는 바다로 흘러가서 하나가 된다. 이때 하나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럼 삼라만상이 결국에는 모든 빗방울이 온 산에서 흩뿌려지지만 결국에는 흐르고 흘러서 바다로 간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온 사방에 흩뿌려져 있지만 결국에는 돌아가서 하나로 돌아간다. 만법이 에브리싱이 귀일 하나로 돌아간다. 일귀하죠. 그 하나가 어딘가.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간다. 그 하나가 어디인가.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죽어서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관찰사가 있었는데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도지사가 있었는데 도지사 이름이 배휴였어요. 배휴. 저는 배휴가 쓴 글씨를 봤거든. 얼마나 꼬장꼬장한 사람인지 모르겠어. 이 배휴의 글씨를 보니까 여러분 글씨는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배휴라는 이 사람의 글씨를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정자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너무너무 꼬장꼬장하구나 하는 걸 글자 보고 바로 느꼈어요. 근데 그 배휴 정성이 도지사가 절에 시찰을 갔어요. 절에 시찰을 갔더니 조사당이 있어.
절에 가면 조사당이라고 해서 그 절에서 사시던 스님의 유명한 스님의 초상화를 모셔놓는 그런 당이 있어요. 그래서 조사당에 또 갔는데 보니까 초상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지사가 왔으니까 그 절의 주지가 나와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돌아가신 스님의 영정 사진을 보고 그 영정을 보고 주지한테 아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러면서 배휴가 이분의 모습은 지금 여기 있는데 실제로 이분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의 사진이 걸려있는데 그 사진을 보고 주지 스님한테 사진은 여기 있는데 이분은 진짜로는 어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셨는데 어디가 계시는가 이 말이잖아요. 심청이가 자기 낳아준 어머니 어디서 만나는지 아세요? 심청이가 만나거든요. 심청가에 용궁에서 만나잖아요. 용궁. 지금 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용궁. 우리의 본성을 용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우리의 본성을 용이라고 해서 왜냐 있긴 있는데 신령스러워서 안 보여. 그래서 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용궁이 본성의 자리, 마음 자리를 용궁이라고 해서 거기서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정 사진을 보고 배휴 정승이 여러분 도지사는 중국의 그 배유가 그때 여기가 이 이야기가 중국 호남성인데 지금도 있거든요. 호남성, 호남성 모택동 고향이에요. 그 호남성에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 자리들이 그걸 가봤더니 에피소드가 아주 역력하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림을 보고 이분 유명한 분이네. 그러면 이분의 모습은 여기 남아 있는데. 실제로 이분은 어디 가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지가 깨달은 사람이라면 마음자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한마디 했겠죠? 여러분 이때 마음자리를 질문한가라는 말은 아시겠어요? 본질을 질문하는 그거라는 건 아시겠어요? 모든 현상은 본질로 돌아간다. 모든 빗방울이 바다로 돌아가듯이 모든 현상은 본질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론 이치론은 지금 이분이 본질에 가 있다고 우리가 답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질이라는 말을 안 쓰겠죠. 이걸 뚫어낸 사람들은 그 말을 안 쓰겠죠. 이해되세요? 이런 경우에 역사책에 1700가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1700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 1700명의 깨달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뭐 본질, 의식, 참나, 성령, 부처 이런 말 안 써요. 이런 말은 더러운 말이야. 더러워요. 관념으로 찌들은 말이에요. 이해되죠? 아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들어보세요. 음미해보세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지금 이분이 그림은 여기 있는데 실제로는 어디가 계십니까? 했을 때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했는가? 뜰 앞에 잣나무 이렇게 했어요. 삼이 서건이다 이렇게 했어요. 호떡이다. 또 어떤 사람은 조주는 차나 한잔 하시게 이렇게 답을 했다고요. 요게 지금 정답으로 남아있는 게 1700 공안이에요. 공안 화두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화두 참고한다 이 말은 이 본질을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다. 그러면 요 지금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을 할까 하는 뜰 앞에 잣나무라고 대답한 조주의 본심이 깨달아져야지 이게 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언산철벽을 돌파하는 말이 이런 화두다 이거예요. 공안이라고도 하고. 자, 그런데 이 에피소드에서는 보세요. 이 에피소드에는 재미있나요? 저희가 궁금하세요? 이 에피소드에는 그
주지가 답변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배우가 뭐라고 하느냐면 혹시 이 절에 참선하는 스님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보니까 주지는 4판이라서 2판은 없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2판, 4판 무슨 말인지 아시죠? 4판은 행정성이고 2판은 수행성이고 그러니까 수행성이 없습니까? 참선한 스님 없습니까? 이랬더니 아 며칠 전에 오신 스님이 지금 저기 마당 쓸고 있는데 허들의 일을 하는데 그분이 아마 2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분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왔어요. 누가 왔는가? 황벽이라는 스님이 온 거예요. 황벽은 나중에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때는 몸을 숨어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허름한 복장에 숨겨져 있던 그때가 불교 탄압 시절이에요. 그래서 몸을 숨기고 있던 시절이에요. 아무튼 허름한 스님이 왔어. 근데 이제 배휴가 정승이 주지는 주눅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판이라고 해서 이제 왔는데 허름한 옷을 오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배휴가 아니 이 스님의 초상화는 여기 있는데 실제로 이 스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이 온 황벽이 뭐라고 하느냐면 배휴 그랬어요. 아주 큰 소리로 배휴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정승이 아무 정승이는 위세가 등등하지만 호남성 크거든요.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높잖아요. 한국보다 커요 호남성이. 그러니까 그 권력자가 물어봤는데 황벽 스님이 배휴 하고 확 고함을 치면서 불렀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이 정승이 예? 아니, 큰 소리로 막 부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 했어요. 그러니까 황벽이 뭐라고 했느냐 어디 있어? 그랬어요.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고 목이 같이 기어들어가는 이 소리 가지고 무슨 이 공부를 하겠나 진짜 하긴 교양 과목이니까 뭐 이래 들어서 상관없지만 지금 분심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분심 없이 지금 있는지 얼마나 기백이 없는지 이거는 무사들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수행은 무사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배유가 평소에 여러분 배유라는 인물이 재밌는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이야기 안 했지만 제가 배유 무덤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워낙 이 인물이 흥미진진해서 배유하고 배유의 형이 배탁이에요. 둘이서 등 붙어서 상둥이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하여튼 파란만장한 인생이 있어요. 이 상둥이 그 이 형제가 배휴가 그렇게 못생겼었대요. 근데 나중에는 인물이 그렇게 좋아지거든요. 배휴가 그 못생긴 사람이 인물 좋아진 이야기도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휴라는 인물이 흥미진진한데 이 인물이 나중에 정승까지 되고 완전히 가난한 집에서 절차탕마해서 그리고 자기 얼굴을 바꾸고 여러분 그 스님이 지나가다가 야 넌 얘가 있는 모든 집안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죽어서 뭐 친척 집에 맡겨져 있었거든. 그런데 그 애를 딱 보고 지나가던 스님이 야 빨리 내보내라고 여기 있으면 얘가 있는 집안은 다 망한다고. 근데 그 말을 얘가 들었어. 그래서 그날로 보따리 사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고 정말 고생을 하거든요. 하여튼 이 이야기가 진짜 배우 이야기는 재밌어요. 배우 아들도 얼마나 유명한데 여러분 백사청사라고 하는 황비 그 뭡니까 중국에 유명한 전설이 있는데 백사청사 백사와 청사 유명해요. 서호 항주가 있는 서호에서 뱀이 능구렁이가 되어가지고 인간이 되어가지고 그 인간과 사랑에 빠져서 버리는 온갖 파란만장한 이야기 그게 백사청사가 영화로 되었는데 무협년
무협 영화 나오는 사람이 있죠. 남자 주인공. 그 사람이 주인공 하여튼 몇 편의 영화가 나와 있어요. 이거 워낙 유명한 민간 설화라서. 그 백사 청사가 인간계를 어지럽힐 때 고놈들 잡아다가 벽돌 감옥에다가 탑을 세워서 가둔 사람이 법회 스님이라고. 그 법회 스님으로 그 유명한 그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렇게 나와서 그 법회가 중국 민중들이 아주 아주 사랑하는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일이 어지러울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처리해주는 도력이 높은 스님. 그런 능구렁이들 잡아가지고 뭐 그렇게 세상에 난을 진압하는 법회 스님이 이 배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 아무튼 배효가 이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 이게 똑똑하니까. 그래서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니까 이 죽은 분이 지금 모습은 여기 있는데 어디가 계시느냐. 우리 부모님 같으면 그러니까 심청이 어머니가 영궁에 가 계시잖아요. 영궁이 어딜까요? 우리가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을 때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자리가 있다 이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건 그런 걸 환히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배수가 근데 궁금해하다가 마침 절에 가서 물었더니 주지를 모르고 참선한 스님 없습니까 하니까 황벽이 왔는데 황벽 스님한테 이 문제를 물었더니 벼락같이 배유 해가지고 얼떨결에 예 했더니 어디 있는 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그 말을 안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여기는 다 이 문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막혀가지고 지금 여기를 모르고 계세요. 지금 여기라고 하는 그게 막혀가지고 지금 여기를 모르고 기독교 신자는 신에 막혀가지고 진짜 신을 모르고 불교 신자는 부처라는 말에 막혀가지고 진짜 부처를 몰라요. 부처가 눈앞에 있거든. 알아요 여러분? 이 부처라는 말에 막혀가지고 속아서 진짜 부처를 놓치고 있다 이거예요. 기독교인은 자기도 모르게 신을 우상화 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믿는 신이 내가 만든 신이에요? 진짜 신이에요? 내가 만든 신이잖아요. 내가 만드는 신이 진짜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우상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나는 신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상 믿고 있는 줄조차 몰라. 또 불자들은 나는 부처 믿는다 하지만 우상화된 부처를 믿고 있는 걸 까맣게 몰라요. 진짜 부처는 눈앞에 있는데 이거. 이건데. 이건 줄 꿈에도 모르고 저기 불상에다가 절하고 뭐 그러잖아요. 지금 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인연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에 꽉 막혀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방금 뭐 여기 지금 여기 이랬잖아요. 저한테 맞아요. 그런 관념에 꽉 막혀있다. 그러면 답 아니다. 답 내놔라. 이러면 여러분이 답답해지고 언산철벽이 탁 나타나요. 인연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대목에서 꽉 막히면서 답답해지고 언산철벽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뚫는 거거든 참선은. 그러니까 지금 상황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배슈는 언산철벽 앞에서 오래 살았어 벌써. 지가 스스로 궁금했는데 답은 안 나오고. 이해되세요?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 궁금해서. 만법이 귀일인데 그 하나가 어디인가? 만법이 모든 비가 바다로 돌아가는데 그 바다가 어디인가? 여기에 평소에 딱 막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틈 만나면 물어. 혹시 아는 사람 만날까 싶어가지고. 물었는데 임자가 나타난 거예요. 황벽이 딱 와가지고. 옷차림은 흐름하게 짝이 없는데 와장 쓸다가 와가지고 딱 물으니까 즉각 배유 예 그러니까 정승 보고 배유라고 불렀다고. 이런 거 말할 때는 계급장 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래 예 했더니 어디 있는 거. 근데 문제는 배유가 꽉 막혀 있다가 이 대목에서 깨달아 버렸어요. 배유가 그러니까
도지사로 부임해가지고 자기 호남성에서 제일 큰 사찰에 조교사 같은데 그 시찰 왔다가 지금 이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배효는 그날로 자기 관저 옆에다가 좋은 집이 있었는데 그거를 절로 바꿔가지고 황교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걸로 이 남루한 차림에 이름 없던 숨어있던 이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찾아뵙고 자기가 깨달은 바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좋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물은 것을 기록해서 그게 지금 배효의 전심법요라고 하는 책이 남아있어요. 이게 황벽어록이에요. 배효가 기록한 거예요. 전심, 이 심, 이 심을 전해오는 법의 요점, 전심법요. 이 책이 지금 미국에서, 여러분 유럽에서 완전히 깨달음의 기본 텍스트예요. 이게 50년대에 영어로 번역돼, 1950년대에 최근에 번역, 또 옛날 번역이 좀 빠진 데가 많아가지고 로버트 버스웰 교수라고, 여러분 송광사에 가면 구산 스님이 계셨습니다. 구산 스님이 한참 당대에 거기서 송광사에서 큰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외국인 제자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머리 깎여 출가시켜가지고 참선시켰어요. 그때 그 출가한 비구 스님으로 출가한 한국에서 미국 분인데 그분이 그때 출가한 분 중에 한 명이에요. 그때 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 아는 분은 독일 분은 지금 에콰도르라는 남미 나라 있죠. 거기 가서 지금 절을 세워가지고 한국 참선을 거기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때 구산 스님 제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스님으로 남아있는 분은 거의 없고 다들 다시 이제 나와서 전부 다 대부분이 대학 교수가 됐어요. 워낙 인텔리들이 출가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선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로버트 버스웰이에요. 근데 이분은 나중에 출가했지만, 스님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다시 머리 기르고 나와서 한국 부인을 만나서, 아주 한국 부인하고 저 친해요, 개인적으로. 예. 지금 혹시 이거 보시면 제가 안부인사 전합니다. 올라, 헬로. 그분 집도 가봤거든. 그러니까 이 두 분이 LA에 사시는데, UCLA 교수예요. 지금 석좌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그 경험했던 것이 그렇게 깊이 남았나 봐. 시내에서 안 살고 아주 외딴 바다가 보이, LA니까요. 그러니까 바다가 보이는 높은 외딴 산에 오두막처럼 딱 아주 예쁜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두 분이 사세요. 그러니까 참 그 암자를 지어가지고 본인은 수행 생활을 하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그분이 전신법요를 최근에 번역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펴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책 제목이 뭐냐면 지금 말로 하면 이 본질이 여러 가지 지금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 본질을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흔적 없이 나는 새. 이 말 옵니까?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이거를 비유한다면 흔적 없이 나는 새와 같이 살아라. 이걸 살되, 현상계를 살되 흔적 없다는 말은 뭐예요? 집착 없이. 그러니까 업을 남기지 말고 흔적 없이 나는 새. 영어로는 A bird in flight leaves no trace. 제 영어 발음은 끝내줍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야지 저도 알아듣고 여러분도 알아듣지. A bird in flight leaves no trace. 나는 새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직역되죠? 원문은 흔적 없이 나는 새. 지금 이걸 말한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왜 서양인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느냐. 왜냐하면
지식인인, 당대를 대표하는 지식인 배휴가 도지사가 되어가지고 자기 관저에 20살 된 스님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가서 법을 물으니까 황벽 스님이 다른 스님이 물을 때는 딸 앞에 잣나무도 할 텐데 진리가 뭡니까? 딸 앞에 잣나무도 할 텐데 도지사가 물으니까 또 천하의 이 당지를 대표하는 인텔리 지성인이 물으니까 딸 앞에 잣나무라고 안 하고 지금 저처럼 여러분한테 친절하게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워낙 깨달은, 출중하게 깨달은 황벽이 임재의 스승이거든요. 한국 불교는 임재종이에요. 황벽이 임재를 때려가지고 깨닫게 하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황벽이 임재한테는 때렸다고. 한번 때리면 20방씩. 물을 때마다 3일 연속 때려버리는 거. 그런 황벽이 도지사 배유가 물으니까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불교가 탄압받던 시절이라서 다 절이 무너질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권력자가 질문하니까 인텔리적으로 답변을 해줬어. 그러니까 이것이 서양인들한테는 감이 옵니까? 이 알 수 없는 말이 끊어진 이런 언산철벽에 막혀있는 문자를 넘어선 이 깨달음의 세계를 최대한 논리적으로 조근조근 설명한 책이에요. 아주 아주 서양인들은 이 책을 좋아해요. 지금 상황 이해되죠? 그래서 아무튼 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가 알고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공부예요. 왜냐?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재미있는 거는 자기예요. 자기.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 세상에 제일 재미있는 건 나예요. 나. 근데 내가 지금 누군지 현상에서는 온갖 성격도 있고 이런데 또 본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탐구에 들어가는 이 공부는 정말 재미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탐구를 했어 이미. 그러니까 그 기록이 쫙 남아 있으니까 그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비추어서 공부하는 이런 시간은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내가 이번 생에 태어나서 현상계에 미혹되었지 그거를 돌이켜가지고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인간이. 별로 없었어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친구 만나면 다 현상계 이야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질을 한번 돌아보는 이런 시간은 사실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맛을 알면 세상에 이것보다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보다 귀할 수도 없고 재밌을 수도 없고 또 이 배유 같은 에피소드가 엄청나게 있어요. 그 한 분 한 분의 라이프 스토리가 그렇게 재밌다고요. 이 배유의 무덤은 지금 호남성의 위산에 있어요. 위산에도 여러분 희한해요. 호남성과 강서성의 강호재현 강서성과 호남성을 따서 강호라 그래요. 강호재현 무협지에 나오는 그 강호재현이 요 지금 황벽, 위산, 지금 배유가 있는 이 동네에 쫙 깔렸었어요. 그래서 강호재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도 한 분 한 분 에피소드가 거기 가면 다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니까 같은 여행도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은 줄기차게 거길 가는 거예요. 가봤더니 배유 무덤 있는 위산은 여러분, 저 밑에 시내에서 버스 타고 몇 시간 들어가는 심심신신 산골에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그 깊은 산에 딱 마지막 봉우리 올랐으면 분지가 나와요. 여러분, 백록담 아세요? 그 분지에 한 1,000명 되는 사람이 살농사에 가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니까 강남 땅이니까. 그 산꼭대기에 분지가 나오고, 분지에 한 1,000명이 농사해가지고 벼농사에서 먹고 살만한 농사 짓는 땅이 나와요. 그런 것만 골라가지고 절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교가 망할 때 도시에 있는 절은 다 망해도 그 심신상골에 자급자족하고 있던 이 선종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조계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오늘은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지금 어디까지 했느냐면 하나로 합치게 되나니 중생 본성의 반야의 지혜도 또한 이와 같다. 하나로 합친다. 모든 빗방울이 바다로 합치는 것처럼 우리 존재도 모든 존재자들은 존재로 귀일돼요. 존재가 어디냐 이거예요. 모든 존재자는 현상을 존재자라 그래요. 하이데거 용어예요. 하이데거는 모든 존재자는 개체들이에요. 모든 개체가 결국에는 모든 존재자는 존재로 모인다. 마치 모든 강물이 바다로 모이듯이. 그러면 이 존재자들은 결국 어디로 모이는가? 존재가 어디인가? 여러분, 존재란 말은 불생불멸이거든. 존재가 어디인가?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아, 그게 존재예요. 이렇게 가르쳐주면 깨달아야지. 깨닫든지, 여러분. 보세요. 깨닫든지, 아니면, 배우는 오래 생각하다가 깨달았거든요. 그러든지 아니면 이걸 인연으로 아, 저 선생님이 나보고 불렀다. 내가 예했다. 근데 예한 그것이 본질이란다. 그게 부처란다. 그게 성령이란다. 아 여러분 기독교인 한테 이게 성령이에요. 예하는 이것이 성령이라고. 이게 스피릿이라고요. 근데 이게 홀리를 붙였잖아요. 세인트 스피릿, 홀리 스피릿, 성령. 이거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거라고요. 근데 까맣게 모르네. 자기가 성령인 거라는 걸 까맣게 모르고 김아무개로 살아가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이게. 지금 울지도 못하고 진짜 분노를 해도 지금 성이 안 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기가 성령인데 성인 줄 모르고 지금 이 꼬라지로 지금 이렇게 지적을 보고 산다 이거예요. 불교는 자기가 부처인데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이 꼬지꼬지하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궁금함이 생긴다. 의문이 생긴다. 지금 일거수일투족 이게 이거라고? 여러분 일거수일투족 움직이는 이게 이거라고? 근데 이게 진짜 뭐지?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순간 지금 보고 듣는 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숨 쉬는 게 뭐가 숨 쉬고 있어요? 의식하면 맞는다니까. 제가 뭐라고 묻느냐면, 지금 누군가 의식했잖아요. 제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의식이 뭡니까? 라고 또 묻는다고요. 맞아. 말로는 의식이야. 근데 여러분, 의식이 뭐예요? 여러분, 의식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면 내놔봐. 내놔보세요. 여기서 꽉 막혀요. 이게 지금 원산700이라고. 안 막혀요? 선생님, 막히죠? 막힌 표정이죠, 지금. 그게 원산700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이런 인연이 중요한 거예요. 한 인생에 살면서 원산700에 한번 막히면 그 다음에 독종이라면 오케이 한번 뚫는다 이거 지금 막히는 거 이거 너 누구냐 했거든 제가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했어 의식이 뭐냐 그랬어요 내놔봐 딱 막히죠 지금 막히잖아요 아 의식을 의식이야 모르는 것도 아니야 감은 있어요 근데 내놔봐 실물을 보자 꽉 막히는 거예요. 요거를 뚫으면 깨달음이에요. 요게 지금 제가 방금 뭐 했느냐면 여러분한테 시연을 보여드렸어요. 이목구라고 하는 화두의 시연을 보여드렸어요. 이게 지금 이목구 화두예요. 뭐냐? 지금 이거, 살아있는 이거. 뭐냐? 이것이 무엇인가? 의식이 뭐냐? 꽉 막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화두라고 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요 막힌 상태에서 들어가셔요. 뚫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걸 머리로 해결 안 돼요. 머리로 막혀. 머리를 뚫어야 돼. 머리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안 돼. 자,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의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